지난 영상에서 탑건 루스터 춤을 쉬지 않고 1시간 췄었다. 그리고 자는데 몸이 부서질 것 같았다. 고열이 나고 나도 모르게 오줌을 흥건히 찌려버렸다. 어릴 때 가와사키 병 걸린 이후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이거는 잘하면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. 응급실로 향했다. 요즘에 택시가 왜 이렇게 안 잡히는데. 스트렝스라 어깨 피아 스트레칭 해야 되는데. 밖에서 대기하다 들어갔다. 격리실이 내 방보다 좋더라. 상당히 아늑하더라. 침대가 너무 편하다. 아니 여기 매트리스가 상당히 편하네. 코로나 검사하는 거 거의 뇌까지 넣어버리는데. 오줌 방금 넣었는데 조졌다. 개토라이 색깔로 나오네. 코로나 감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걸려보니까 드는 생각이 어린애들이나 노인들은 열 안 내려가면 충분히 사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. 그리고 정말 참 돈이 무섭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돈 없으면 응급실도 못 오겠구나. 돈이 참 중요하다. 너무 중요해. 그래서 질 좋은 스테이크 가격 후려쳐서 들고 왔습니다. 직접 먹어보고 가져왔습니다. 앞으로 3일 동안만 판매합니다. 탑 초이스 등급 두께 2.5cm 내외 스테이크 1kg. 이 정도면 인사되지 않습니까? 솔직한 거 원피스에 나오는 고기 아니야 이거? 그쵸. 당시 그런 거 같네. 뒤집어봐. 양파다. 맞아. 이렇게 부드럽지? 희한. 일로 와. 잠깐 손 좀. 뭐 마시는 거야? 저만 맨날 저 내 나이 저거.